예, 남규희님. 2월 9일은 저의 첫 번째 외국인 친구, 일본에 사는 리나짱의 생일입니다. 예, 리나짱이 스튜디오 C를 즐겨보고 좋아하는데 축하해주시면 뜻깊은 날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리나짱, 탄조비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고자이마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리나짱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연은 미래 씨. 네, 정진현 님의 글입니다. 오늘은 첫 고등학교 배치고사 치는 날이에요. 아, 배치고사. 스튜디오 C 보느라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잘 봐서 장학금 받을 거예요. 시험 잘 보라고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진현 님, 시험 잘 보시라고 저희 엠블랙이 힘차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배치고사 한번 할까요? 배치고사? 배치고사? 배치고사. 배치고사 화이팅. 배치고사. 하나, 둘, 셋. 배치고사. 화이팅.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정진현의 배치고사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요. 뭐야, 천둥 씨네요. 또 뭐야? 뭐야? 천둥 씨라고 그러고 지호 씨가 나오면 어떡하냐 말이야. 영상 오빠를 주차를 줬어요, 작가님들. 진짜로. 이러다 못해 우리. 이러다 프로그램 바로 문 닫는 거 시간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네. 지호 씨. 아, 김채원님, 올 한해를 고3 수험생으로 보내야 할 저에게 오늘은 뜻깊은 날, 제 생일입니다. 생일과 더불어 수험생 생활 잘 보낼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근데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그 마이크에 안 들어 넣어. 이거 치지 말라. 치지 말라 그러는데. 저희는 이런 효과는 굉장히 더 좋아요. 아, 쳐도 되고 마이크 쳐도 되고 다 쳐도 돼요. 더 좋아요. 아, 사정 없네요. 그럼 한번 배치고사 한번 해볼까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제작비 있어요. 아, 진짜요? 괜찮아요. 형, 제가 한번 답했어. 네, 뭐 뺨을 쳐봐도 괜찮아요. 뺨 맞는 건 담당 있습니다. 최 씨. 다음에 치는 분은. 아, 네. 자, 축하 파이팅을 함께 담아 응원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원님을 위한 엠블랙의 응원송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데. 개사를 그냥 막무가내로 한번 해봤어요. 네. 개사 해오셨어요? 개사. 막무가내로 하신 거 보니까 왠지 작가님이 하신 것 같은데. 막내 작가님, 막무가내. 네. 네, 렛츠 고! 전쟁이야! 고3이야! 열심히 또 열심히 생일이야 오늘이 오늘만 딱 놀 거야 딱 놀 거야 아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네 노래 저 왜 저러는 거죠? 아 죄송해요. 재밌다! 아, 재밌었어요? 네. 재밌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고3을 앞둔 김채원님, 그냥 네.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네. 해피 디데이에 당첨된 남규희, 정준원님께는 에이콘을, 김채원님께는 엠블랙의 응원 BGM과 에이콘, 그리고 체력이 9명 힘내시라고 오리엔당 3kg을 선물해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뭐 웃길라 그랬는데 안 웃겼다고 바로 사연으로 뭐 하겠어요? 아. 그리고 스킬 한번 사용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축하받고 싶은 날, 기념하고 싶은 날, 수지의 특별한 응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글로벌 싸이월드.com 스튜디오 C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해피 디데이 게시판에 칼리칼리칼리 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적으신 후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잘 섞은 것 같아요. 자, 해피 디데이 주인공으로 채택되시면, 온리 원. 네네. 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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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시면, 온리라고. 온리. 네. 근데 이거는 오타가 아니라, 스플링 모르는 겁니다, 잠깐만. 옴리유. 옴리. 옴리유. 정신 똑바로 차려주세요, 제발. 옴리. 그러면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온리원. 한 사람만을 위한 스타일 스페셜 송과 푸짐한 네.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오늘의 게스트는 카리스마 대폭발. 가요계 전직을 선포한 누가 봐도 멋진 남자 엠블랙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블랙입니다. 엠블랙 인 더 하우스. 삼성재야.
네네, 오늘 특별히 어여쁜 누님이 있는 세 분만 선출해서요. 저희 스튜디오 씨에 모셨는데요. 미르 씨 누님은 배근력 고은하시고요. 배근력. 네네네네. 배근력이라고 한다고. 배근력. 배근력도 좋아요. 네. 미르 씨의 누님 배근력 고하시고요. 천둥 씨의 누님은요. 최강 동안 산다라 박시고요. 네네. 그리고 지효 씨 누님은 미인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각자 누님들 자랑 한마디씩 해주세요. 우선 저희 공은아 씨는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네, 주먹이 안 달라요. 아, 파이터예요? 네, 그래서 네네. 제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닐 일은 없어요. 아, 에피소드 뭐 있나요? 에피소드가 이게 방송에서 얘기해도 돼요? 당연하죠. 다 돼요.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어렸을 때 190이 저한테 이제 저를 때려서 장훈나가 이제 가서 그 있죠? 일명 짱돌이라고 그러죠?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진짜로? 싸움을 주먹을 굉장히 잘했어요. 와, 되게 듬직하다. 근데 고은아 씨가 또 저희랑도 친분이 있는데 네, 평상시에 굉장히 호탕하시고 여장부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여장부예요, 여장부. 정말로, 정말로 이렇게 개성 뚜렷하시고 네, 그렇게 느껴지는데. 지효 씨. 저희 누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미인이냐면은 저거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가 셋이에요. 맞아요. 그 정도로 미인이세요? 네, 그 정도로 장난 아니에요. 장훈 누나 너무 미인이어가지고 눈이 높아서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맞아요. 이 정도면 더 원빈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와. 아, 또 없어요? 끝인데요? 아, 네. 네. 제 딸은 필요 없죠, 그 정도면. 네. 아, 네. 애가 셋인데. 그쵸. 끝났죠. 얘기해주세요. 전동 씨는, 그니까, 할 얘기가 없다, 이거야. 말이 필요하다. 올킨, 올킨, 이런 거야. 그냥 우리 누나 모르냐. 완벽해놨어, 완벽해놨지. 지금, 동원을 쓰이는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누나다. 얘기도 하지 마. 여기서 감히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 드리는 것 자체도 좋습니다. 상처 형 누나가. 저희 허재 닮은 누나입니다. 아, 진짜요? 형이 친형. 허재 한번 해주세요, 이쪽에서. 주식이 뭐야? 어, 짱이다. 거기서 패스를 돌렸어야지! 바로 3점 슛 있으면 어떡해! 리바운드 돌려서 리바운드를 따내야지! 그럼 바로 공격수로 넘어가야지! 꽤 오래 하시네요. 좀 늦게 끝나려 했는데, 분량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누님들이 함께 나오셨으면 굉장히 네네. 좋았겠지만, 네네. 아쉬운 대로. 아, 이거 답답해. 네, 농담입니다. 네. 자, 오늘 세 분들 저희가. 정말 화려한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 맞아요. 아, 우선 아, 우리 너무 모든 분들 다 알지만 한 분씩 또 예의상 인사를 한 번씩 그렇죠, 또 제가 해야죠.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쟁의 앨범으로 돌아온 엠블랙의 막내 미래입니다. 되게 진지하네요. 되게 근데 멋있다. 네. 제가 이번에 라스베이거스를 갔다 와가지고 LV? 라스베이거스? 네. Mother father me? 오, it's so good! 엄마, 아빠! 펑크! 아, 엄마, 아빠. 같이 데려가고 싶다고요. What the furniture?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엄마, 아빠랑 LA를 같이 왔어요. 그만해, 나 소개할까요? 네. 그만 좀 말해. 안녕하세요, 엠블랙에서 제일 잘생긴 지호가 또 나왔습니다. Mother father? 엄마, 아빠랑 갖고 자요. 엄마 아빠 날 낳아주실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저희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간담 서늘하게 한 건요 다 이거였습니다. 곧 있으면 어버이날입니다. 맞아요. 네. 얼마 아버지 어머니를 네, 잊지 마시라고. 잊지 마십니다. 여러분들 네. 5월달이 그렇게 멀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멀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선물 생각해놨어요. 벌써 6월달이거든요. 그렇죠.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부터 미리 준비해. 그렇죠. 3개월 함부로 끊어야지 5월달에 딱 끊어 끝납니다. 네네. 맞아요. 보이지 않을 기간이죠? 오 예. That's what I'm talking about. 자, 천동 씨도 인사해야죠. 아, 저 인사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천동 씨. 잠시 똑바로 차. 잘릴지도 몰라.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역시 멋있어요. 말로 표시어가 필요하겠습니다. 천둥이, 내가 천둥이다. 누나가 산다라 박시네. 네, 그럼요. 브라더 오브 산다라 박시. 아, 미르 씨, 네. 언젠가 라디오에서 네. 지코 씨랑 친해지고 싶다고. 예, 예, 지약. 발키바가 있는데, 뭐, 그 후에 함께 출연도 했다고 하는데.